일단 팀원의 조합이 요네를 시작으로 해서 각각 뭐 라인전 단계라든가 혹은 다 같이 들어갈 때 돌진 연계, CC 연계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젠지가 이제 레드 쪽에서 한번 저는 승부수를 던져봤다고 생각해요. 상대한테 요네 주고 뭐 이것저것 준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더더군다나 이렇게 그 라인 썹 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흐름 때문에 그 레네톤의 그 흐름이 좀 가속화된 경우가 있었는데 제우스로 한번 가봅니다. 세 명의 선수 레오나 배치로 그 살짝 흘려냈고 네. 킬이 살짝 엇나가서 네. 대놓고 때려서 한 번 더 제우스가 이거를 다시 들어가게 그런데 세돌 맞은 캐년 포탑 어그로 관리가 젠지도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됐던 건 아니어서 더 올리고 이번에 홍해검을 두 번 피한 건 정말 그렇죠. 뛰어난 플레이였는데 제우스 네. 이걸 버티면 안 제우스 물론 페이스코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온 김에 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대충 먹고 6렙 찍자마자 위쪽에서 다이브까지 연결됐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네. 젠지도 잘 흘려냈고 이미 2배도 뽑혔죠. 좀 많이 뺏긴 상태고 오 유총 먹었고 진짜 하나라도 그래도 먼 길 왔는데 다 같이 왔는데 근데 이것도 전투 예,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사일러스 오고 그라가스는 안 옵니다. 일단 악수는 소모가 돼. 그라가스도 아, 지금 출발했고 다시 오는데 다른 팀이나 오너가? 바위 쪽 점사 근데 이 벌터 일단 터졌어요. 그렇죠. 레넥톤 버티고요. 자 뒤쪽으로 이동해서 일단 빠져나갑니다. 아 이 순간 킬을 만들어냈었던 젠지였습니다. 아, 사실 저는 T1 입장에서 이미 알맹이를 먹은 시점에서 사일러스가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드리블하다 빠지기만 했어도 이득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짜리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속도전이 된다는 거죠. 더 갑니다. 물론 그렇게 속도전이 된다고 했을 때 T1도 우유춤이라서 그러니까요. 젠지는 또 직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활용도에 대한 변수가 있는 거고요. 소중한 시간을 좀 끌어봤습니다만 이거 누가 들어왔다가 유튜브티 자 일단 신조로 빠졌고 바텀 이제 아, 탑 쪽에 스포탑이 나갔고 이제 바텀 이어서 파괴했습니다. 디원도 이게 뒤로 밀리잖아요 전선이. 그렇죠. 그런 거 체크하면서 이거는 당장은 젠지가 그 레넥톤의 강점을 좀 살리겠다거든요. 자 초비가 옆구리에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대놓고 있을 때 싸울 수 있어 이건데. 자 일단 드리라 그래도 연계 와 이게 아까부터 연계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하네요. 연달아 또 했죠. 네, 그리고 달려듭니다 초비가 한 번 더 어그로 끌고 캐년 달려들죠. 네, 일단은 티원도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T1 입장에서 최대한 드리블을 하려는 건데 아까부터 한 번 연계가 됐을 때 그게 무한 연계가 되면서 컷이 되니까 그렇죠. 생존기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뭐 궁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 캐리어 선수가 이제 고민이 된 상황에서 미드 쪽에 일단 전력 막히기 성공.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직스와고의 밸류까지 생각하면 꽤나 의미가 있다는 거고 교전 때마다 미세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어서 사일러스가 역용이 가능한 거고 챔피언 자체가 영화 타일 그래서 당연히 페이크도 오고 있죠. 내까지 와서 네. 그냥 아 때립니다. 와 이것도 낙하했어요. 야 이걸 킬량보 이렇게 예. 먹어버리네요. 와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 슬슬 애쉬레나타가 좀 염해지는 구간이라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모든 걸 다 써서 또 만들어냈네요. 유충의 힘을 통해서 진짜 금방 밀 수 있거든요. 오 유충 네. 그러니까 그런 카너가 뒤옵니다. 뒤옵니다. 이번에 조금 커질 수 있는 게 요네군이 없거든요. 요네가 끌려가요. 그러면 레오나가 일단 묶어두면 요네 잡힙니다. 웨이커를 잡혔고 네. 이거 제가까지 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티원 위안의 진영 보였어요. 제우스 뒤에 일단 버전 뒤로 이동! 그라가 특성상 시간을 한번 벌긴 벌었는데 와 그래서 젠지가 진짜 결단을 잘 내린 게 뭐 티원 입장에서도 상대가 이런 배치 살짝 느긋할 때 툭 치면 깨니까 욕심 낼만 한 거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아까 레오나를 끊는 과정에서 요네 궁이 빠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통수로 물면 또 잡을 수 있다는 견적이 나온 거예요. 쳐봅니다! 네, 드래곤 3스택을 그냥 주는 거는 확률적으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결국 액션이 필요합니다. 스카너가 치고 있는 거 같은데 신경 안 쓰고 춥니다! 이거 버스트가? 이거 버스트 7천 6천 네. 드래곤을 먹겠다는 생각 버스카는 스카네로 대건 먹는 거죠. 4천 4천 네 버스카 옆에 있어도 먹고 바로 결국 먹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있다 그리고 녹여 내리가 적자 전투 잡고 그다음에 오른쪽 차 왔어도 그래도 지속 싸움에서 일단 계속 때리는데 캐리언 뒤로 캐리언 뒤로 제우스가 골턱고 팔 일단 앞뒤가 결국 리엔즈 리엔즈 근데 요네가 대승을 했고 꿰뚫기 들어갔지만 위에 덮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꿰뚫기 있으니까 생존의 점점 그래서 남아있는 요네를 정리할 수 없는데 지원 지원이 멈춥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젠지가 여기를 억지 몰면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직스가 있기 때문에 T1도 순간 예. 와우 또 연계 연계 그리고 연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순간 레오나가 빨려나왔어요.
리에즈 들어왔는데 일단 빠지면서 카이팅구도 많죠. 어, 근데 너무 아프죠. 카이팅 리에즈 전사. 네.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유원 구마윤 씨의 화살 그리고 캐리. 그 와중에 라인 관리하면서 결국에는 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티원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가다가 레네콘이 네. 아직 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원이 순간적으로 먼저 모여서 한번 걸어볼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위협감을 좀 심어주고 위쪽으로 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티원인데요. 티원이 확실하게 있고. 먼저 시야도 잡아놨고 자리도 잡아서 네. 일단 몸으로 뚫어야 되는데요. 그냥 버스트 그냥 치고 있거든요. 드래곤은 나오는데 네. 드래곤은 일단 네. 먹었고 그 다음에 스카너가 약간 들어갔어요. 근데 안쪽에서 악수를 당겼고 근데 이게 가운데로 사일러스가 파고들어 레나카 쪽 방사를 노렸는데 레나카 오너가 생존! 오너 생존! 일단은 잡히는데 근데 그 다음까지 봐야 돼요. 다 쓰러갑니다! 뒤에는 엣지랑 요네를 봐야 돼요. 계속 구매현수도 엣지랑 요네가 때립니다. 구매현수도 계속 때리고 있고 구마유리 때립니다. 그것도 살아있어요. 결국 구마유리가 다 밀어요! 구마요시 6, 0, 5! 웨이브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이거 이미 힘든데요 1세트! 네 오유층의 힘도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빠른 건 10초 남은 레오나요 하필이면 서포터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T1에게! 쌍둥이는 무조건 깨지고 야 나오긴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가고 아직까지 미니어도 남아있고 네, 다른 친구들이 너무 늦게 나와. 그러면 넥서스는 이렇게 1세트 넥서스가 반이가 됩니다. 7대 이틀 탔을 만해. 일단 먹고 볼게. 열심히 초회주 잡아. 자 여기 있어. 네 타이틀 들어가게요. 스카 천천히 직승? 직사 안 됐어. 괜찮아. 천천히 안 빨려도 돼. 정면 안 빨려도 돼. 한 발 나 살짝 딜 애매 보고 있어. 할만해. 잭스 노플. 할만해. 사이버즈 할만해. 맞아. 직스 맞아. 나 좋은데. 좋은데? 자, 끝나자. 비디. 나이스. 가보러 가. 탑 갔다. 가보러 가볼게. 바로 가야 돼. 갑다. 잘했다잉. 나이스. 이거 MLS도 있어? 일단 밀어볼게. 나 철거 좀 빨라. 이거 우리 30초인데? 투업되기하자 그냥 투업되기하자. 한 발. 이거 레오나 다 없어. 쓰레기. 네 늦게 나와. 난 우리 당기네. 미니언만 끌지 마. 거의 끝날 것 같아. 20초야. 탑 안 뜨면 내가 무시해도 돼. 얘 폭도 없을 거야. 노플에 노조아야. 끝나. 점차 가려야 돼 바로. 타워. 무조건 타워. 나이스. 나이스.